네, 안녕하세요. 팀리퀴드에서 탑라인을 맡고 있는 임팩트 정원영이랍니다. 오늘 영승이 패를 했겠는데 좀 저희가 스크림대로 안 나와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냥 저희가 너무 패닉 걸렸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좀 똑똑하게 하는 팀인데 뭔가 진짜 그냥 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러시안 느낌이었고 그냥 돌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게임이 다좀 지저분했거든요. 베트남 경기에서는 특히. 그거를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패닉 걸렸었고. 제가 오른 데미지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원샷 나가지고 그 플래시 탔어야 되는데 그거 좀 많이, 그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다가 제가 좀더말 많이 할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많이 아쉬웠어요. 봤는데 그냥 오히려 부담감 주려고 전략자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작년에도 그말 하셔가지고 딱히 뭐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냥 그냥 잘해야겠다 이 생각 했는데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운영 쪽 많이 말리고 그냥 좀 더, 네, 그냥 저쪽이 준비를 더 잘했고 결국 그래서 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앞섰긴 했어도 저기 상대가 이지리얼 소라카인데 저희가 소라카를 처벌을 더 못했고 그러니까 좀더 압박을 넘어서 우리 털에서 못 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털에서 결국 밀었잖아요. 그레이브즈가 탑 한번 그 동선 잡았을 때. 그것 때문에 스노볼이 좀더 저쪽에서 가져가지 않나 생각도 들었었고, 왜냐면 거기는 CG라면 좋은 조합인데, 타워 밀었으니까 바로 스왑해서 라인 스왑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멈췄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 3대3 대치 때도 저희는 이니시가 없단 말이에요. 진 탐켄치, 아, 진은 인기지 텐데, 진 탐켄치, 올라프래, 그레이브즈인데, CC가 하나도 없어요. 그진 W랑 궁 말고는. 그래서 킹존 쪽에서 이지렐 소라카 올라프인데 거긴 그냥 스킬 던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3대3도 못 이기고 탐켄치가 궁호를 잘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좀 사이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때 게임 많이 말린 것 같아요. 저희 그냥 다 정신줄 놓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저도 좀 많이 넣었고 제가 좀 이게 제 GP를 잘안 쓰고 있었다가 그 아예 안 썼어요. 한달 동안. 그래서 하다가 스토크에서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코치님한테 자신 있다고 한판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실망 좀준것 같고 제가 좀 GP를 원래 좀 많이 똑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하는 것보단 좀 뭐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나 그냥 이거 파밍해도 이득인데 어차피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싸워줘가지고 그러다 제가 죽었거든요. 그거랑 한타 때는 꽤 괜찮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 알리스타한테 좀 애들이 다 알리스타한테 가자고 해가지고 근데 저밖에 붙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저만 죽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에 맨날 한두번 그동안 그래서 좀 아이씨 알리 아좀 억울한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좀 아쉬운 건 제가 멘탈 좀잘 자살하고 막 애기가 팀적으로 더 잘하고 우린 사이드 쪽그 양쪽 그 날개 쪽그 푸시하는 게더 좋은 조합인데. 굳이 싸워주지 말자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오른 자크가 인게이지가 세니까 우리 그것만 조심하면 게임 승승이 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생각을 했는데 말까지는 안 해가지고 저는 사이드 계속 밀라고 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냥 말을 계속 그렇게까지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을 안 해서 많이 아쉬워요. 아마 저희가 스크림에서 하던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일단 뭐가 잘못된지 보겠죠. 출발점이. 왜냐면 이번에 저희가 하던 대로가 다안 돼가지고 말이 미드도 이번에 괜찮다고 하다가 그냥 죽었고 그냥 그런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할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점점 꼬여버린 거잖아요 게임이 그게 많이 돼가지고 결국 게임이 많이 엉망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그걸 고치면서 그거 일단 고친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지금 기본기 자체가 안 되는 느낌이라 제가 느낀 게는 여기 너무 기본기 자체 너무 안 된다는 느낌이라 그냥 게임이 다 너무 죄송해요 이런 거 경기를 보였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 그냥 내일은 이런 경기를 안 보여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기본기를 많이 고쳐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기본기 없이 그냥 솔큐처럼 막 했거든요 제 생각에 두 번째 경기. 저는 리프트 드라이브 때 한번 와가지고 여기를 똑같아요. 그냥 화장실 위치도 좀 어려운데 어딘 줄 알고 그냥 좀 많이 가봐야 되긴 하는데 알고. 그냥 뭐 여기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호텔은 일단 좋아요. 호텔은 좋은데 글쎄요 그냥 여기 그냥 주변 다뭐 날씨 좋고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딱히 뭐 유럽 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이 약간
열기는 약간 아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북미가 이거, 미국이 이거, 북미가 여기, 유럽이 여기, 한국은 메비, 메비를 막 아마도 한국도 근데 열기는 엄청 좋은 것 같던데, 그냥 한국은.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한국이 이거, 북미가 이거, 유럽이 이거 이 정도. 일단 정말 죄송한 거예요. 제가 그 OGN에 나가가지고 얼굴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제가 안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저한테 스스로 실망했고 그냥 이번에 내일부터는 꼭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좀더 깔끔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좋은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